오늘장 공략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 윤정식 부장, DB금융투자 김병수 PB 두 분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 공략주는 SK이노베이션이었는데요. 손절가 21만 원 이탈하면서 손절 처리됐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전망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실은 뭐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국제 유가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뭐 정제 마진도 좋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변동이 좀 없었는데 시장이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 주가적으로도 한 20만 원 정도는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순매수도 좀 들어오는 부분들, 정제 마진 뭐 8불까지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뭐 이 손절가 이하긴 하지만 이 지금 자리는 뭐 가격적으로는 좀 길게 봤을 때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김병수 PB님의 하이테진로입니다. 2월 들어 좋은 흐름 보이면서 주간 고가 기준 수익률 4%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하이테진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오프닝 수혜뿐만 아니라 뭐 지금 곡물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소주값 인상 가능성도 솔솔 나오고 있죠. 물론 회사에서는 부정한 바가 있긴 합니다. 하이테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000원대 초중반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외인 매수세도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37,000원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하나금융지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오늘 같은 경우 이 사실은 이 외국인들의 좀 매도가 나오고 시장이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일 미국 시장의 하락도 그렇고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시장의 좀 보수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이 모두 금리 인상이 시장 예상치보다도 더 빨리 이루어질 것 시다라는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이 하락 시장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따른 뭐 가장 큰 수혜주 은행주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에 따라서 투심이 상당히 좀 호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뭐 상당히 많이 좀 상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그러면서 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도 배당 수익률이 7% 이상 한 7.2% 정도로 은행주 중에서는 이 최대 수준의 이 배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외국인들의 수급 1월 25일부터 이 전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이 배당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4대 금융지주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 은행주입니다. 이 12개월 예상 PBR은 0.38배입니다. 0.4배도 채 되지가 않는데요. PER로 보더라도 5배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낮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까지 좀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면요. 뭐 사실은 최근에 좀 4만 원대 중반에서 움직이던 주가가 좀 빠르게 5만 원까지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고요. 오늘도 기관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중심으로 된 기관 수급까지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뭐 충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보여져서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5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47,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병수 PB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HMM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현대생산으로도 유명했고 이번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드려보면은 해운 운임이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무색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컨테이너 해운 운임지수, 상하이 컨테이너 해운 운임지수라고 표현이 되는 SCFI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분기 대비 9%를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 주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HMM 역시 컨테이너선 운임이 9%가량 상승해서 4분기 영업이익을 2조 5천억 원 정도 예상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올해 영업이익은 총 8조, 전년 대비 한 12%가량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게 되었고 잉여 현금 또한 10조 원 이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6%를 상회하지 않을까라는 레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세상 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고 표현되는 SCFI의 상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미주와 유럽 쪽 항만의 적체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SCFI로 표현되는 운임지수가 1분기에도 강세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상선 즉 HMM 같은 경우에도 1분기까지 2022년 1분기까지도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갱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레포트가 나오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좀 주가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긴 했었죠. 4만 원에서 올랐다가 2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한 번에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가 자리 굉장히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바로 전고점인 3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손절가도 2만 2천 원 짧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외부 요인이 굉장히 많은 현실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짧게 잡고 매매 나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